우리는 요셉에게서 고난과 역경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일 밤부터 아직까지 이 베트남의 정말 치열한 격전지였던 베트남 다섯 도시를 다니면서 100%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지역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지하면서도 거의 다 이렇게 통과를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는 면적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한 배 반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9천만이나 됩니다. 그런 쪽에 세계 13번째 나라 국민들이 많은 나라인데 기독교인이 지금 1.5% 늘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반, 이제 조금 있으면 100명 중에 두 사람 이제 예수 믿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가난 속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함성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 신학교 학생, 신학생들로 지원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 나라에도 이제 자유 복음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비가 오면 개인 날이 또 오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광명의 빛이 다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는 해 뒤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정말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전혀 자기들이 판 동생이 애굽에 총리 되어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거지 꼴이 돼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같이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판 형제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의 그 청을 억제하지 못해서 여기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증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며 자기가 요셉임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은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고 안부를 물고 증을 억제해서 형들을 붙잡고 울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형제들이 나를 이판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 양식이 없어서 흉년에 굶어 죽을 이런 상황에서 살리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다 품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더 좋아진, 더 좋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려워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절대 그런 것은 헛되고 자랑이라고 했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도 수용할 수 있고 기쁨도 수용할 수 있고 우리는 높임 받아도 수용할 수 있고 천대 받아도 수용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하리라 하고 또 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처음보다도 나중에 다 좋은 일들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것은 유익과 타산과 또 나의 어떤 소득에 이런 것에 우리는 계산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내게 천만금 천하 영광이 다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통같이 우리는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길도 정말 역경의 길도 환난의 길도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역경 중에 있을 때 그때 백성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는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르고 죽음 직면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국가에도 사업장에도 여러분 생애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따릅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행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고 우리가 당황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전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넘겨서 살았습니다. IMF 위기도 있었고 국가 정치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지만은 그런 연단들이 오히려 어떤 옆에 폭탄이 떨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서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폭동이 있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하고 정이 많고 그리고 이국 땅에 와서 슬픔과 고독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 사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얕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기만 하고 낙심하고 탄식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누구 하나 손을 뗐다 하면은 일을 다 제쳐놓고 그 동네에 전부 나와서 범인 찾느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움직이니까 함부로 손을 잘 못 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착하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리고 열심히 생활에 진력을 해서 돈을 벌기도 또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런 데만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만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한국 가게에 전 불을 지르고 거기에 있는 백화점, 상점, 마켓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막 훔쳐가고 굉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부흥회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한국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유일의 라디오 방송 채널이 있었는데 막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막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국 땅에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뭉칩시다.
막 그 하루 종일 목이 새도록 눈물이 없게 외치면서 우리는 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전투의 경험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옷을 다 입고 전부 다 무기를 휴대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 코리안을 지킵시다. 방송이 나오는데 참 감명이 기쁘고 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 순간에 전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 전투 경험을 6.25 때만이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가져갔던 예비군 군복을 입고 미국에는 총을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는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총을 나 무슨 총 가졌습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총 다 가지고 뭐 전부 다 특전대는 특전대 용섭으로 막 옥상에 올라가서 무슨 쓰고 총을 들고 막 사방에 지키고 거리도 지키고 전부 이렇게 또 해병대들은 해병대 마크 달고 옷 입고 먼저 쓰고 그때의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코리아는 정말 어리석고 순진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세계에서 전투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라서 총도 잘 쏘고 저들은 화만 났다 하면 손댔다가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사람 손대지 못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번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소름을 많이 받았어요. 공항이 내리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름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미개한 국가라고 미개발도상 국가에 야만 쪽으로 취급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어디서 구월이나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육땅에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세계 제일 큰 두바이의 176층 빌딩을 비롯해서 세계 가장 큰 빌딩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 지었습니다. 시애틀에 가도 제일 높은 빌딩은 한국 사람이 지었고 여러분 마레이시아 가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건축 한국 건축 회사들이 얼마나 지금 걱정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품도 하나하나가 정말 독일제, 불란스제, 뭐 영국제 옛날에 그 좋아했던 그 이상의 상품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값만 올리면 그 이상 가치가 있다고 너무 값이 싸니까 문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환란을 있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위상을 높여줍니다. 그 옛날에는요 막 멕시칸 사람들 막 낙서를 많이 하고 낙서를 하고 막 거리들이 지저분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이 정착을 하면요 깨끗하게 하얀 칠을 하고 건축을 예쁘게 하고 문 같은 것도 자시로 다시 만들고 얼마나 토요일이 되면 각 교회마다 이 봉사대 띠를 띠고 길길이 청소하니까 옆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리고 낙산 사람 오히려 구경만 하고 그 사진 찍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놀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자기들도 한국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어디 가도 상당한 인정을 받고요. 아주 젠틀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 베트남 같은 데는요 상당히 우리와 더불어 대직한 싸우던 나라였지요. 그래도 이제 위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가지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많이 그들에게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처럼 정말 이런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이 요셉은 요셉의 신앙을 주는 삶의 교훈은 좋은 인간성과 덕을 많이 쌓고 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갑자기 어깨에 계급이 높아지고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는 영웅이 되고 어떻게 뭐 투표 당선돼가지고 큰 권좌에 앉고 그런 것이 갑자기 되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성이 참으로 보화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성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리 봐도 소녀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가 총리된 이후에도 얼마나 좋은 인간성을 많이 가졌는지 많은 덕을 쌓았습니다.
원수를 같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들어온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델 리우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좋은 인간성은 천하의 무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성 자체는 천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소유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천하가 다 무적, 다 적이 어떤 적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분에게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칭찬합시다. 당신은 초인간성을 가졌습니다. 인간성을 가졌습니다. 응? 또 요새처럼 덕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새처럼 덕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인간성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타고난 천성도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신앙으로 거듭나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천성으로 타고났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가졌든지 참으로 좋은 인간성은 남도 유익하게 하고 자기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인류 사회에는 크게 발전을 가지게 하는 그런 덕망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정말 형제들에게 한 일이라든지 보디발의 집에 원수 보복하지 않고 억울하게 자기가 감옥생활 하면서도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들을 채찍질하지 않았던 일이라든지 또 정말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말을 듣고 대성 통곡을 하면서 빨리 아버지를 자기 곁에 모시고 형들을 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70여 명을 그 좋은 땅에 자기 총리로서 품에 지켜주면서 살게 했던 일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인간성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요, 형제 친구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서양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친구 등쳐먹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에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함부로 형 친구들에게도 악을 행하는 일을 조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부모에게 효성, 형제 위에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깊은 정이 많았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잘 사는 것 참 귀하나 그 이상의 더 귀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가진 것 적을지라도 바르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성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충치를 앓던 환자가 치과에 갔습니다. 그 너무 고통스러운 충치를 치과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3초 만에 싹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의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해도 눈물하십니다. 우리는 5만 원 벌자면 하루 노동을 하는데 당신은 3초 만에 5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치과의사가 하도 의의가 없어서 그러면 이쪽 뽑을 때는 24시간 흔들어서 뽑아내겠습니다. 그 3초 만에 치료해 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치면서 연구를 했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남보 뛰어나는 의술을 가지고 치료해 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초 만에 5만 원 받는다고 항의를 하고 달려들었다는 이런 사람 정말 세상에는 천태만상으로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게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간성은 모든
꽃을 봐도 사람을 봐도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도 너무 학대하거나 비해시키도 안 됩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두 가지 다 건물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돼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소유는 노동의 대가대로 그분의 노력한 대로 얻어지는 축복이고 소득인 것입니다. 잘 될 때 기뻐하고 박수해주면 그분도 잘 뜨게 되는 것입니다. 잘 뜨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분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삶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될 것도 자꾸 된다는 생각과 믿음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에겐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하고 축복하세요.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냉면, 곰탕, 짜장면 사준 것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거예요. 에? 얼마나 여러분 한마디 축복이 귀한 줄 아세요? 나는 농담이지만은 축복되지 못한 농담은요 정말 저는 노멘하고 싹 귀에서 씻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꾸 좋은 말을 틀어야 됩니다. 우리 주의 복음은 축복이요 격려요 소망이요 치료의 치유요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주의 축복을 전해야 됩니다. 입만 벌리면 미래의 소망을 알려줘야 됩니다. 미래 입만 벌리면 천국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이 또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 아까 요셉이 좋은 인간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이 좋은 인간성도 하나님의 영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11장 2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구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인간성이 있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좋은 인간성이 아니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남의 집에 있는 것 자기 집에 갖다 놓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신방 다니면서도 아 가정이 어려운 거 안 쓰면 자기가 몰래 뭐 하나씩 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이거 두 개 내 이건 하나 가져갈게 어 이것도 두 개 내 이건 하나 줘 그래서 집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건 예? 그 자기 집에 가면 남의 것만 쭉 갖다 놨습니다. 우리 꿈꿔자시면 가슴이 뜨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고 또 우리 한번 따라한 대로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응? 그렇죠. 윤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을 빛나게, 마음을 빛나게, 이름이 빛나게, 가문이 빛나게, 생활이 빛나게, 그 삶을 빛나게 남을 자꾸 빛나도록 해주면 자기가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빛을 가리우려고 애쓰고 손으로 에? 그 빛을 얼굴 가리우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가리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나타내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 것은 정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응? 그 악하게 살아봐야 남는 것은 오히려 후회밖에 없고 폐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착하게 우리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착하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착하신 분입니다. 예. 옆에 사람 자꾸 축복하고 억울하다 생각되면 또 하세요. 나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좋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더 구하겠느냐.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야 돼. 에스겔 3장 34절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더라.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을 감동해서 생각도 행동도 계획도 진행도 그리고 관리도 모든 것을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한 분들은요 기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3단 논법으로 다 이렇게 어느 구현도 되어 있듯이 기획도 기획을 잘해야 좋은 일이 생겨요. 또 기획만 세우고 밤낮 죽을 때까지 그냥 양옥집을 짓다가 빌딩만 짓다가 국회의원 됐다가 장관 됐다가 부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을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운영만 해도 안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멋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저는 말씀하시면서 요새처럼 오늘 우리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승리한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항상 좋은 인간성과 덕을 쌓는 자가 되십시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끄는 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